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5.18은 전야제 행사도 정보주관 기념식도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5월 단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반발해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이 무산된 데 항의해 5월 단체들이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국립 5.18 묘지에서 치르는 공식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5.18 기념 행사는 불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5.18 예산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 예산이 1억 2,200만 원인데 그것도 반납. 그 예산 안 받겠다. 보훈처 예산 안 받겠다. 차라리 시민들 돈을 모아서 또 광주시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5.18 행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금남로 전야제 행사도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항의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추모 분위기도 고려됐다는 것이 행사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올해 마을 단위로 치르기로 한 행사와 부활제와 추모제 등 5월 단체들의 소규모 기념식은 계획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5.18 행사에는 지난해처럼 옛 묘역에서 따로 기념식을 치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오던 5.18 기념식은 올해도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